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오랜만에 트린다미어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트린을 볼 시간이에요. 그 1레벨에 Q를 찍느냐, 1을 찍느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좀 있었는데, 뭐가 더 좋은가? 라는 것 때문에. 근데 뭘 찍었을 때 뭐가 훨씬 좋다? 이건 잘 모르겠어. 트리는 뭐가 더 좋은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입 찍을게요. 쓰를 실어가지고 왔나 보네. 자, 그리고 아주 좋은 점은 특성을 안 든 나서스야. 8, 9, 땡. 야, 이거 못 찍은 거지? 자, 일단은 1렙 1을 한번 해봤는데 나쁘진 않네요. Q나 E나. 근데 리시가 좀 늦어가지고 3시에 쫄아가지고 조금 늦었어. 자, 그리고 여러분, 트린다미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반부터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그 열광 특성을 드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길게 본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풍풍 드세요. 거지 같은 뚜벅이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줍니다. 자, 자, 피 없는데 계속 이 상태로 있는 이유는 그래야 빨리 잡아. 자, 얘가 신나게 밀고 있는데 100% 갱인데 그냥은 못 가요. 피 채우고 가야 돼. 자, 피 채우고. 자, 퍼블 터졌고. 자, 얼굴 한번 봐주고 갑니다. 혹시나 갱이면 싸워주려고 잠깐 왔어요. 자, 근데 싸울 일이 없어서 지금부터 계속 그냥 정글 돌면 돼. 자, 특성을 안 들면 레넥톤이 열광까지 들고 가면은 대가리가 계속 깨질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 저건. 나도 나서스를 하지만 아무 특성 없이 레넥톤한테 참아주면 답이 없어. 열광된 레넥톤은 특히나 평타 때리면 2스택씩 쌓이지. 거기다가 평스턴 치면 벌써 6스택이지. 미쳤어요, 저건. 여러분, 나서스로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특성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 심지어 뽑을 거 없을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통정사 없는 나서스야, 뭐. 자, 그냥 백픽만 한번 찍어줬어. 만화가 없네. 한 번 더 갱 오면 골 아픈데. 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돌 거 그대로 돕시다. 자, 그러면 인기가 죽어요. 죽겠냐? 하루 100K 냈는데 신나게 라인 밀면 죽어야지. 자, 50 전멸. 그렇다고 해도 후벅이랑 원딜 둘이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호구는 아니지. 50 K 라인 밀어주나? 네, 어중간하게 라인 밀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죠. 자, 그 사이에 우리 특성 없는 나서스는 특성이 없어요. 특성이 특성을 사야지 그러길래. 짠. 자, 기다려서 신발 구매. 자, 신발을 사는 이유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쫓아가건 도망을 가건 우리 거지 같은 드린다면은 이 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라인을 봤을 때 당겨주고 있는 우리 이즈리엘이 여기서 뒤집으면 답이 없는 거고요. 밀고 있는 아저씨들이 조금 걱정되긴 한데, 밀고 있는 아저씨가 두 번째가 여기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역갱을 받건 먹은 가능성이 좀 높다. 별로 갑시다. 자,
자. 자, 이 정도 하고. 아, 뭐야, 이거. 오케이. 아, 까비요! 데리고 왔는데. 아, 너무 아깝다. 아, 케이님 들어오셨으면 뒤져야지. 왜 또 그렇게 도망을 가시네. 그럼 케인은 대체 뭘 쳐먹었길래 벌써 6렙이야? 누구 걸 저렇게 배터리 쳐먹으면은 벌써 6을 찍을까? 자 그냥 잠시 여기 나 봤을 수도 있거든? 들어갑시다 그러면 아니면 다이브다. 원한다면. 자, 자 생존기 썼고. 누가? 자 됐고. 자 깔끔하게 밀고 파란 거 갑니다. 1대1은 빨간거지만 우리 트린다미어들은 슬로우가 많아야 돼요. 하나, 둘, 모랑, 셋! 그거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우리가 3개 정도 슬로우는 들고 있어야 비록 뚜벅이지만 상대가 공포심을 느낀단 말이지. 3개쯤 가면. 자, 그래서 하나 더 가요. 이거 이런 거 잡을 때 여기다가 잡는 도중에 Q를 쓸 필요가 없어요. 피가 달아야 데미지가 올라가서 내짐. 자 그리고 탑은 계속 갑시다. 계속 죽여서 스택이라고는 단 1g도 못 쌓게 조져야 됩니다. 자 이제 가볼까? 한 번 더? 자 특성 안 들고 있고 자 우리 라이너가 불클까지 샀고 자 너 이거라도 먹어라. 자 부상한 이즈리얼 적선. 자 적선하고 캠 밑에 있으니까 두 다이브 와든가 와든 아닌 것 같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버리고. 얘네기 내려갔어요. 내가 여기 오고 있었는데 버림받았어. 자 이런건 많아져도 됩니다. 자 내가 바로 이 최악의 악몽이다. 자 이번에는 힐 때리고 레넥이 안 올라가요. 지금 올라올 생각이 없어요 레넥톤이. 그래서 자 슬로우를 찍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데미지로 갑니다. 정글도 빨리 돌 겸. 내가 바로 이 최악의 악몽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때리고 자, 레넥톤이 안 와요. 전장으로. 자, 포탑을 파괴했어. 레넥이가 안 오면 계속 견제. 내가 바로 이 최악의 악몽이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일단 계속 견제만 오냐? 왜? 왜 그래? 왜 그래 아저씨? 아니 아무리 정글러가 위에 오르게 살았기로서니 네가 여기로 오면 어떡하냐? 자, 그래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우린. 5초 동안 안 죽어. 시원하게 두 다이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케인이 이들을 잡았고. 자, 어? 아저씨, 궁술만 하나 남겨놔야지요. 걱정 마, 미드는 벌레 같은 케인이가지만 탑은 벌레 같은, 어? 드린타미아가 탑을 계속 가. 괜찮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붕아 꼈다. 오, 퍼. 뭐 온다. 아이, 난 강해졌다. 돌격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네. 기다려. 지금 템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야, 피가 없어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저 지금. 진짜 갈 거야. 자, 진짜 가고 슬로우 추가요. 자,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제가 옛날에 트린다미어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트린다미어는 무조건 흡혈템을 하나를 사야 돼. 그래야지 정글에서 큐를 한 20번 계속 돌 수 있어요. 분노를 채워놓고 돌아야지. 어? 분노가 가득 찬 채로, 분노를 가진 채로 가서 계행을 가야 돼요. 그래야 애들을 조질 수 있어. 트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없으면 안 돼. 자, 얘가 텔 쓰고 왔는데 과연 갑자기 숨어있던 애들이 튀어나온다든가. 자, 이즈 다 죽었네. 자, 써버리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뒤로 도네. 내 검을 따르라. 와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난 강해졌다! 돌격해! 아! 한 대를 못 때리냐, 저걸. 한 대를! 자, 나의 복수를 해다오. 아. 아, 이만큼! 유차 켜도 못 잡지. 유차가 정렬이 아닌데. 터졌을 때, 못 죽였을 때. 아, 잣됐다 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 아저씨 생각보다 열심히 되게 잘 컸네. 는 아니고요. 120스택이면 잘 큰 건 아니네.
자, 1대1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특성이 없어서. 아저씨, 특성이 없으면 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바텀으로 정글 돌라 그랬는데 정글 돌 시간이 없네. 자, 정글러는 맞아요. 라이너들이 라인에 없어서 그렇지. 이제 이걸 먹고 무랑까지만 사면 보낼 수... 아 이런 아기 모실 줄 알았으면 제가 누구야. 아니 근데 아니 여기 몇 명 있을 줄 알고 이걸 이제 역시 몇 명 있을 줄 몰라요. 자, 야이시단한테 맡겨두고 정글이 나무로 가자. 자, 그렇죠? 이런거 오 볼까요? 어차피 얘도 여기 있고 얘도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한테는 휴가인지. 자, 안 빼신 분들 신경쓰지 말고 자, 돌던 정글 이제 돕시다. 오, 그리고 오, 변신했는데 잘 컸어. 집. 자. 자, 이제 슬로우는 확실하게 쓸 수 있고 싸움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드린다위의 가장 큰 장점은 망했다 싶으면 정글을 존내 돌아가지고 돈을 존내 벌면 어떻게든 됩니다. 돈으로 돈으로 어떻게든 벌 수 있어요. 저 밑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세죠. 엄청 세죠. 아, 이 아저씨 열심히 파밍하는 게 꼴보기 싫은데. 예스. 싸움은 지거든. 자, 근데 쏘았네. 자, 싸움이 났으면 백도를 해야지. 여러분, 싸움은 백도하는 겁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둘이 왔죠. 아, 뭐 여기가 어딘가가 터지겠지 뭐. 자, 깨고 잽시다. 자네는 벽을 못 넘는 미개한 녀석이 아닌가. 나도 좀 미개한 캐릭이지만 벽은 넘을 수 있다. 벽도 못 넘는 미개한 친구가. 자, 그 다음에는 미드도 드린이 드린다미어답게 게임을 하면 되지.
아니 뭘 날 잡을라 그래. 벽도 못 넘는 미개한, 아 하나는 없네. 벽도 못 넘는 미개한 놈이 둘이나 있는데 누굴 잡으시려고. 자 그리고 퀵실 사까. 아 저거 죽이려면 퀵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론 가든가 억지게 밀든가 하자. 이 형이요 바론 가자. 공속 성애자는 공속을 계속 갑니다. 1.90 나 강타 없어. 난 다 얘기해줬다. 이제 하늘 바뀝니다. 하늘에 나 이미 때렸으면 플롭.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난 강해졌다. 돌격해. 바론 뺏긴 값은 했다. 자, 자 탑을 레넥이 밀고 이두는 미개한 사람. 어 잠깐만 안 밀어 그냥? 지금 밀면 돼. 어 나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케이. 난 가봐. 뭐야 눌렀는데? 아니 왜? 난 눌렀을 때 이미 난 눌렀다고! 난을 외쳤을 때! 잘 보시면 미묘하게 죽기 전에 난을 외쳤습니다, 저는. 난 분명히 눌렀는데 말입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상당히 빨리 외쳤는데, 난 강해졌다, 돌격해, 이걸. 왜 안 눌러졌지? 아니, 에어컨 상관없어. 스턴 걸리든 공포 걸리든 도발이 걸리든 나가요. 야, 그니까 진 거 아니야. 괜찮아. 궁이 안 나가서 그냥 죽었을 뿐이야. 어, 이씨, 임피? 신기한데? 잠깐, 이걸 먹고, 오공을 던지자. 닥쳐! 난 강해졌다! 돌격해! 난 강해졌다! 돌격해! 좋았어. 자, 난 강해졌는데 이제 백도우를 한번 가볼까? 그거 하나를 조졌는데 로를 끌어주면 내가 백도를 아마 잘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자 케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어. 불이평 오는 거 보고 갑니다. 잠깐만 난 강해질 수 없어. 잠깐 난 지금 강해질 수 없어. 40초 동안 강해지지 못한다. 오. 어쩔 수 없다. 존나 공 있는 척. 아! 공 있는 척 실패. 안 때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때리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령 무기를 뽑아야 될 시간이야. 어? 손님 뒤로 가시지. 가보시 다 뒤집었어. 어? 오! 레맥턴 센스.
역시 속이는 건 잘 안 된다. 애들이 안 속아. 레넥은 잘했어요. 아까 내가 그 뭐지? 갱가려고 가면 라인도 잘 밀고 감 좋아. 자, 레넥이 감이 좋은 이상 무지간이는 될 겁니다. 게임이 이제 굿나이트 좀 있으면 강해질 수 있어. 여기까지만 내가 봅니다. 자, 집에 가자. 공속도 올려야지. 갔어? 어? 잠깐 리아제들 보고 시원하게 다 맞았는데? 오 그래도 이겼다. 다섯은 이미 늦었지. 넌 곱고댕이나 맞아라. 죽이러 간다! 자, 힐. 나비가 열심히 깨고 있다. 도와주자. 화목재기 그냥 나쁘게 생각 없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난 아직까지 강하단 말이야. 난 아직 콩이 남았어. 야, 안 돼. 나서스 때문에 안 돼. 나서스 슬로그 존내 무서워. 안 돼, 안 돼. 어, 멀리 날아온다. 아니, 나서스 슬로우만 누가 빼주면 내가 다 깰 텐데. 아무나 다소스 슬로우 좀 받아주면 용감하게 감. 어? 됐다. 나미를 잡겠답시고 아닌가? 원딜인가? 감히 그린 나미를 무시하고 나가다니. 잠깐만. 깬다. 아, 깼어! 자, 이제 나머지도 그냥 깨거라. 내가 목숨을 걸고 밀었다. 와, 실드 몇 개야. 아, 결국 패배. 어, 실패. 괜찮아, 우리의 슈퍼 미니언들이. 속으로 좀만 끌어주면 슈퍼미니언 만세. 역시 슈퍼미니언은 위대하다. 급하죠. 이 다음은 저 건물을 밀어버리면 되겠지. 완성품 따윈 돈 필요 없다. 난 이것만 보고 간다. 자, 이번에는 바이옴 드래곤을 먹을 시간입니다. 자, 그러고 친구들이 저거 빨고 뺏기면은 좀 억울할 것 같으니까 갑시다. 좋았어.
내 이름은 드린. 존나 멋있는 남자지. 꼭 나한테 걸었어. 아 제발. 난 강해졌다! 돌격해! 난 강해졌다! 넥서스로 돌격해! 미쳤을 일 거의 없어. 미치겠네. 이것만 왜 이래.